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란. 이스라엘도 대응을 다짐하면서 국제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는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 그 변수는 무엇인지 온더스팟에서 분석했습니다.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 공격 이후에 이란이 보복을 다짐을 하면서 2주 만에 이제 공격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떤 선택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동전이 확대될 것이냐 우려가 컸잖아요. 간밤에 나온 소식은 전시대가 회의를 했네요. 여기서 내린 결론은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이제 확전은 안 된다 하는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압박을 좀 의식하면서도 보복은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한 발 이렇게 뒤를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이게 그냥 굴복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했는데 공격을 안 하겠다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용 메시지가 좀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보복을 당하면 항상 그거를 꼭 티포테 당한 만큼 돌려주는 두 국가거든요.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그 공격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면전, 이란에 대한 본토 타격, 또 지상군 투입 같은 전면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게 가장 최고 수준의 선택지고, 그 다음이 이제 그 그림자 전쟁, 소위 프록시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보통 그 저항의 축 세력이라고 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그 다음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 시아파 민병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 대이스라엘 투쟁을 잘한다는 헤즈볼라에 대한 타격 공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초토화하는 그런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이제 미사일이나 비대칭 전력, 미사일이나 드론, 뭐 특수 전력을 이용해서 요인 암살이나 그들의 그 이란이나 헤즈볼라 세력의 군사 시설을 그 형해화시키는 그런 그 선택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란을 본토 타격해서 직접 전면전으로 가는 거는 조금 그 가능성, 유인이 조금 낮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강경하게 나가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제재가 쉽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생기면, 레바논 남부 그 헤즈볼라 타격을 자르기네들이 직접 군사를, 지상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요인 암살이나 시설 타격, 시설 파괴 정도인데, 여러 군데에서 그런 그 군사작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준비가 되고 시간이 오래 끌리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쪽까지 진격하는 지상군이 파견하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에 진격하는 것과 이란에 대한 전면전을 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란과의 전면전은 이스라엘도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군사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전쟁을 경험한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특수전이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다음에 그 미국에 대한 그런 군사 작전들을 계속했던 군대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쟁은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군의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네타냐후에 대한 비토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이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죽어가면 네타냐후가 지금처럼 강경책을 쓰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미 하마스와 전쟁을 6개월 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세 번째 요인 암살이나 특수전을 이용한, 그다음에 비대칭 전력,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그 공격이 되겠죠. 동시다발적으로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고통스럽게 보복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격도 조금 좀 수위가 좀 올라가겠죠.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는데, 이란에 있는 핵 기지를 이스라엘이 또 공격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 Well, of course, we are always concerned about this possibility. We always call for extreme restraint. 시설 타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핵 시설의 타격은
그 이란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영토를 침입하는 저 뭐 진격 작전은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의 위협으로 본인들은 느낄 겁니다. 그런 도발로 느낄 거라서 그거는 조금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요인 암살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그 아야톨라 카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 암살 그거는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핵시설의 타격은 좀 가장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IAEA 수장이나 이런 분들이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표를 치는 겁니다. 야 우리도 알고 있고 너 그거 위험하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한테 발신을 하는 거죠. 그 아마 그 시기는 가장 이란이 고통스러워할 시기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장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란 편을 좀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란 너 공격한 거 잘못했다고 규탄을 했지만 실질적인 그 국제사회의 액션은 행동은 이스라엘한테 확전하지 마. 너 이제 대화 나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이란의 소기적인 성과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유럽 사회가 이걸 신경 쓸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겨를이 없을 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설에 폭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란. 움직이지 마. 너 이거 확전하지 마. 그렇게 딱 하는 순간이 또 그게 역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제 이란한테는 가장 고통스럽겠죠. 그게 뭐 경제 위기가 올라가서 뭐 EU나 미국이 여기를 신경 쓸 수 없는 그 시기 아니면 대선이 더 진행돼서 쉽게 이렇게 그 하지 못하는 시기 그때를 잘 이용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좀 약간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합니다. 외교적인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카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본토를 공격했던 이란의 공격 수준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나름대로 탄도미사일도 보내고 했는데 이렇게 99% 다 이렇게 됐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란의 공격 수준은 낮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니다 이거 작전이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지출을 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비용을 이끌어낸 거니까 이것도 군사적 성공인데 두 부류 다 맞는 말들도 있어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화가 나겠죠. 지금 미국이 야 너 공격당했어 너와 함께 쓸게 끝까지 싸워줄게 나와야 되는데 너 성공했어 그러니까 나서지 마 너 공격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It's going to be up to the Israelis to decide what the next step is here. I will just say this. President Biden,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onflict, has worked very hard to keep this from becoming a broader regional war. 이란이 초기에 목표한 성과를 이룬 것이죠. 뭐냐? 자기네들은 본토 공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군사작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가 막아주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군사작전은 성공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봅니다. 이거 전쟁에서 뭐가 성공적이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군사작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9% 막았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방위체제 뭐 에로3, 에로2, 그 다음에 다윗의 돌팔매, 뭐 그 다음에 무슨 그 스파이더 미사일, 아이언돔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게 정말 안전한 책이고 역시 그 이스라엘의 방위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걸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냥 그게 크게 지금 행복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도 못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이란에 대한 전면전을 하기에는 국제사회에서 좀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다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죠. 이스라엘이 방위체제를 이용해서 다 막아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을 지켜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란 쪽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피해자가 많이 안 나서 이게 뭐야라고 욕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선제적으로 나서서 본토를 역사적 처음으로 공격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보다는 확전을 자제하라고 하는 여론을 끌어냈으니 이란이 조금 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확전의 키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행위자들, 예를 들어서 중국, 미국,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력도 없습니다. 이란,
헤즈볼라, 후티, 다들 이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선전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이 전쟁이 지속되고 확정이 됐을 때 그들이 얻는 유익은 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받는 쪽은 누구냐?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집권 세력인 네타냐후 그 내각, 그 전신 내각, 그리고 그 전신 내각을 꾸리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우파들, 좀 강경 우파들, 이스라엘 우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좀 확대가 되고 늘어나서 헤즈볼라에 대한 좀 심각한 타격, 그다음에 하마스에 대한 괴멸 이런 것들이 되면 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 유인이 있거든요. 특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평시 상태로 돌아가면 아마 그 엄청난 국민들의 반발과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정권 안보 차원에서는 이 전쟁이 조금 확전이 되고 물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확전이겠죠. 자, 손에 벗어나서 전면전이 되면 또 그것도 불리하니까 저희들이 잘못 보는 게 뭐 헤즈볼라나 이란이 어떤 확전의 위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즈볼라와 이란보다는 지금 현상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지금 네타냐후 내각이 가장 그 좀 위험 요소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전에 대해서는 이들이 변수인 것이죠. 네. 네타냐후는 상당 수준 이 상황을 끌어가면서 평시내각으로 들어갈 때 좀 전리품들을 챙겨가고 싶을 겁니다. 지금 이미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네타냐후의 심각한 안보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야, 끝내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서 역사 그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 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 1,000명이라는 피해자를 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추출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못한 상태에서 네가 들어와 무슨 납작으로 네가 총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면전이 돼서 크게 전쟁하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기 시작하면 또 다른 자기는 무능이라고 욕을 먹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지리멸렬하게 그 확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전쟁이 계속 이끌어지면 전시내각을 유지하면서 또 그 시간을 번 동안 뭔가 그런 전리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게 아마 가장 지금 네타냐후 행정부에서 지금 해야 되는 보수 우파 쪽에서는 해야 되는 그런 걱정거리일 겁니다. 지금.